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.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일상어를 많이 접하게 되죠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것인지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요. 오늘 방송인 모시고 함께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한국경제 아나운서인 신지수 아나운서 모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직접 아나운서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우리말을 써야 할지 고민하시는 적 꽤 있으시죠? 아, 정말 많죠. 네. 대본을 받았을 때도 아, 이게 우리말인가? 이게 네. 외래어인가? 이렇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저희가 또 올바른 우리말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느끼시는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들어가기 전에요.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조금 배가 고파질 시간이거든요. 맞아요. 조금 있다가 또 네, 식사를 하러 갈 텐데 요즘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식사를 주문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. 맞아요. 그때 키오스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용해 보셨어요? 아,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죠, 네. 요즘. 요즘 뭐 프랜차이즈나 어딜 가나 뭐 이렇게 키오스크로 딱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주문이 되더라고요. 네, 그게 좀 안전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 키오스크라는 표현이요. 네. 이게 또 외국어인지라 네. 알아듣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여러분은 키오스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? 혹시 키오스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? 그때 이제 애들한테 들었어. 어. 어떤 거 하는지는 그게 모르지. 처음 듣는 소리예요. 저를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. 바이오렙지역 그러니까.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기계 키오스크인데요. 음식을 주문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. 지수 씨는 키오스크 어디서 주로 쓰세요? 저는 주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보면 도서관, 그리고 요즘 음식점에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들도 자리를 예약할 때 키오스크를 쓰는 걸 봤고요. 식사할 때도 자주 사용하죠. 네. 그런데 키오스크가 어떤 뜻인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썼던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생각해보니까 그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런데요. 키오스크는 저 멀리 미국에서 건너온 말입니다. 신문,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. 정보통신에서는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를 말하는데요. 이름은 낯설어도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. 키오스크를 도대체 우리말로 어떻게 순화해서 예쁘게 쓸 수 있을까요? 인터넷 페이지 쉬운 우리말을 쓰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키오스크를 무인 주문기로 대체해서 쓰면 좋겠네요. 키오스크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. 단어별로도 세대 간 이해하는 격차가 꽤나 큰 것 같습니다.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쁜 우리말이 있었는데요. 무인 주문기라는 말을 쓰면 어디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. 맞아요. 근데 저희가 촬영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잖아요. 네. 배 안 고프세요? 배고파요. 네. 어떤 거 먹을까요? 햄버거? 햄버거 좋아요. 네. 제가 이번에 무인 주문기로 주문하겠습니다. 무인 주문기에서 꼭 맛있는 걸로 주문해 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키오스크를 무인 주문기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 살펴봤는데요.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시는 일상적인 표현,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